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양띠 운세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31살 신미생 분들 신축년 운세입니다.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시는 성향이 있으시고, 큰 것은 아니어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거주거생하시는 집을 이동하시는 그러한 수가 좀 많아요.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순간 확 저질러서 이사를 하시긴 하시는데, 이분들 신축년 하반기에 하세요. 이게 순간순간 좀 올라오시는 짜증이 있으실 건데, 이 짜증은 좀 참으시고요. 우리 신미생 분들 이사운은 하반기에 있으니 상반기에는 이렇게 참고하셨다가 하반기에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43살 김희생 신축년 운세입니다. 그동안 5년 또 6년 운이 없으셨기 때문에 신축년엔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운기이세요. 이분들이 부딪힌다. 뭔가를 부딪히면서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운기이시기 때문에 욕심을 내볼 만한 행운이긴 하나, 안 좋았던 운이 한꺼번에 이렇게 확 좋아지는 기운은 아니거든요. 서서히 좋아지는 기운이시니까 참고하시고, 직장인들은 승진 운도 있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어렵지만 다시 재점검하셔서 새 단장 하시고 일어나는 운 있으시고요. 몸수만 조금 조심하세요. 이렇게 곪거나 상처나는 거 있으시죠? 염증. 이 염증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43살 김희생 분들. 자, 그 다음에 45살 정미생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년에 다른 거보다도 건강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두 가지가 있죠. 이두 가지를 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구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고민하셨던 일들이 풀어지지가 잘 않는 운이시고요. 더안 좋아지는 듯한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 3월, 4월만 잘 지나가시면 하반기에는 주위에서 도와주는 귀인의 인연줄이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듯이 여러 곳에서 인연줄이 닿는 곳마다 사업으로는 금전으로, 또 인간으로는 인간의 인연으로 선한 인연을 만나는 그러한 운이십니다. 자, 67살 을미생 분들 신축년 운세입니다. 67살 신축년에 우리 을미생 분들은 경자년에도 이 을미생 분들이 나쁜 운은 아니셨어요. 나쁜 운은 아니었고, 신축년에도 나쁜 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썩도 좋은 운도 아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별다른 이동수 없이 지키시는, 그냥 내가 지켜만 가는 운이시거든요. 자, 신경, 정신계, 혈액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음력으로 6월달, 7월달에는 나가는 금전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천신궁 황후신당에서 신축년 양띠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